아이 와 진짜 이거 진짜 멋있겠다. 이거 음악 한번 봐주세요. 땡큐. 오늘은 대구 김강석거리 방천휴게소의 버스커 목소리 깡패님의 라이브 방송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먼데서 저 버스킹 하는 걸 또 라이브 방송하십시오. 오셨네요. 네. 야외에서 오셔서 앉으셔서 애기들하고 같이 뭐 잡수고 듣고 하세요. 그러니까 뭐 먹는 게 남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인생 뭐 사는 거 먹는 게 남는 거 거의 뭐 맛있는 걸 먹는 게 한 7, 80%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. 예. 셋. 조금 줄이네요. 셋. 초반에 목표를 조금 뭐 뭐 조금 빠져들어야 되니까 네, 초반에 목표를 선정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세 곡 정도? 네. 오늘은 조금 해가지고 올게요. 모닝업곡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이거입니다.
찾고 있나요? 원한 느끼고 있나요? 지금 그대가 변하는 시간 속에
비까지 싹 오고 이러나봐. 아이, 어제가 날인데, 진짜. 지금도 잘 들어가겠습니다.
Thank you.
화장실 하세요, 화장실.
없어져요. 꼼꼼한데 애기랑 둘이 들어가 있다. 밖에 그 불 켜는 거 있잖아요, 그 밖에. 예, 옳지. 꼼꼼한 게 애기랑 둘이 들어가 있다. 얼마나 걱정이 되는 건가. 아니, 그 노래하시면서. 다 본다니까, 여기서. 노래하는데 다 본다니까. 아니, 그 아가야 남들은 리모차 타고 저기 뭐 하겠노, 그래. 꼼꼼한데 둘이 들어가 있잖아. 내가 얼마나 불안하던가. 옆에 누가 이 불러 갑자기 불 좀 켜주라 칼을 켜 하지도 마니까. 아니 우리 구독자님이 호스가 네. 대단하시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하모니카를 네. 너무나 잘 부르신다고 아유, 하트가 막 뿅뿅뿅 뭐 신청곡 있으면 하나 기원하세요. 예, 구독자님들 혹시 신청곡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.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이 예상해줍니다. 예, 여기는 대구 김광석 거리 방천휴게소 목소리 깡패님이십니다. 네. 잠시만요.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저 화장실이 저게 이제 이 건물 자체가 탁 보면 모르겠어요. 내가 물어봤는데 여러 사람 물어보니까 이 화장실 탁 보고 어떤 느낌 들었어요?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개인 빌라 아 맞아요 어 개인 빌라를 지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. 그래갖고 이제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장애인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공중 화장실이 지금 앞에 있고 그러고 이제 다른 화장실 안 보이니까 안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갈라 하다가 그냥 저건 개인 집인가 싶어 안 들어가는 거야. 안쪽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. 얼마나 답답한 동네가 쳐다보고 있어. 그냥 발길을 돌려가는 모습이 내가 얼마나 안 답답한 동네가 이렇게는 늘어볼 텐데 저 사람도 근데 그 돌아서서 가야 되는 거야. 왜 남은 집 들어가는 거 되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제 길을 또 가라고 여기 이렇게 주는데 답답습니다.
하신 적은 있습니까? 혹시 그 박정훈의 먼 훗날에 박정훈 날에. 어, 박정훈의 먼 훗날에 아, 얻어 60대 노부부의 이야기. 김광석. 박정훈 노래 먼 훗날에 말고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. 뭐. 이 밤을 다시 한번. 아니 아니. 박정훈이 아 그렇죠. 이 밤을 아, 다시. 그것도 그것도 좋습니다. 네, 어, 여기는 김광석 거리 방천휴게소 목소리 깡패 버스커님입니다. 박수 보내주십시오. 박정훈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아 그러면 또 근데 뭐였더라? 밤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. 겨울밤? 아 아니에요. 박정훈의 겨울비? 아니요. 오늘 같은 밤은 아, 오늘 같은 밤. 아, 아까 그 얘기가 같은데. 오늘 같은 밤. 밤 나오는 거지. 이 생각이 자꾸 노래들이 있고 여러 가지니까. 그치, 오늘 같은 밤이면. 그치, 오가 봐. 신청곡 받습니다. 신청곡 해주세요.